양자론이라는 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받아들이기 쉬운 개념도 아니에요, 얘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이 내용을 제가 열심히 열심히 얘기를 할 테니까 중간중간 조금이라도 모른다 하시면 무조건 손 들고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챕터, 여기가 챕터 7이잖아요. 챕터 7, 8, 9, 10, 11까지 다섯 챕터를 결정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빛의 본성이요. 여기에 처음에 나와 있는 빛의 본성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빛에는 주기도 있고 파장도 있고 진동수가 얼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전역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빛이 회절된다라든지 빛들끼리 서로 간섭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고 모래알갱이나 이런 애들은 던졌을 때 회절을 하지도 않고 간섭을 하지도 않고 뭐 이런 고전역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원자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나트륨, 소듐이라고 얘기하는 나트륨의 불꽃 반응 무슨 색? 칼륨은? 리튬은?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그죠? 그렇게 원자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그리고 원자마다 각각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걔네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고전 역학이 이제 위에 있는 빛의 본성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현대 물리학 쪽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뭐 물질이라고 대표되는 건 지금 우리 일반화학에서 설명할 때 여기 물질 파트의 대표 주자는 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에너지는 여러분이 빛 있잖아요. 태양에서 오는 그 빛. 그래서 전자와 빛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태양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손이요. 그 빛에서 어떤 입자가 와서 손을 퉁퉁 친다 이런 느낌을 못 받잖아요. 고전역학 입장에서는 빛, 즉 에너지라고 대표되는 에너지를 대표하는 그 빛이라는 아이는 파동으로서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입자가 돼서 나를 친다든지 이런 짓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고전역학에서 얘기하는 전자라는 애는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 생각해보세요. 진공관 안에 금속 판때기 두 개 넣어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세게 걸어줬더니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뭐가 초록색 빛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얇은 금박 가지고 바람개비 해놓으면 그 바람개비가 어떻게 되더라? 돈다 이거죠. 그래서 아 얘가 질량이 있는 전자라는 애구나. 즉 전자는 하나의 입자로 설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걔네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왜? 전자라는 뭐도 입자도 마치 뭐인 것처럼 행동하는 파트가 나와요. 걔네가 파동인 것처럼 행동하는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전자인데 회절하는 무늬가 막 생겨요. 빛으로 대표된 에너지의 대표인 빛도요. 걔네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입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가만히 있는 금속 판때기에 갖다 빛을 비추면 퉁 쳐서 빛의 입자가 걔를 쳐서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 같은 게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해져요. 어떻게? 물질도 입자뿐만 아니고 뭐의 성질도 있구나. 파동의 성질도 있구나. 빛도 뭐 파동뿐만 아니고 뭐의 성질도 있구나. 물질의 성질도 있구나. 그래서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얘를 바탕으로 이제 완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원자의 양자 역학적 모형. 말은 되게 멋있게 써놨으나 결국 뭐다? 원자가 어떤 원자가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언제나 내가 100을 흡수하고 그럼 101도 흡수하고 102도 흡수하고 103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나는 100을 흡수한다면 그 100의 정수배인 200, 300, 400만 흡수할 수 있고 100, 200, 300, 400만 방출할 수 있더라. 즉 내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항상 특정한 양의 정수배가 되더라. 그리고 이 특정한 양만큼의 에너지, 걔네를 하나의 입자로 인식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자? 양자라고 부르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얘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그 뒷부분에 나오는 전자 껍데기는 각 껍질마다 뭘 가진다? 특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진다가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파트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빛의 본성에서 빛의 이제 빛을 파동이라고 설명하는 그 파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전자기 복사선 그래서요. 가시광선은 태양빛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걔는 전자기 복사의 한 종류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이해 보시죠. 1번 A, B, C 중에 누가 제일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뭔데? 어떤 하나의 파동이 있으면 제일 높은 얘가 뭐예요? 제일 밑에 얘는?
그래서 마루하고 마루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하나의 뭐라고 불러요?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얘는 1초에 다다다다다다 하는 횟수가 어때요? 많아요. 1초에 다다다다 하는 그 횟수를 뭐라고 불러요? 진동수. 따라서 진동수 A하고 C 중에 누가 여학생 목소리고 누가 남학생 목소리에 가까워요? C가 여학생 목소리고 A가 남학생 목소리에도 가깝겠죠? 보세요. 주기는 뭐라고 쓴... 진동수는 뭐라고 쓰냐면 네, 주기는 T고요. 진동수는 뉴라고 써요.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다다다다다 하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진동수의 단위는 퍼 세크예요. 1초에 몇 번이에요. 이게 만약에 10이다. 그럼 1초에 몇 번 움직인다고요? 10번. 그래서 얘네는 단위가 퍼 세크예요. 파장 람다요.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잖아요. 파장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해요.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크요. 그래서 걔는 뭐가 돼요? 그 파동의 속도가 돼요. 이해 가시죠? 파동의 속도는 누구하고 누구를 곱하는 거예요? 얘의 진동수와 누구를요? 파장을 곱한 값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진동수가 뭔지 파장이 뭔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고전역학, 즉 옛날에 배운 내용은요. 이 빛이 에너지가 크다 작다를 뭐로 인식한다? 이렇게 진폭이라는 애로 인식을 하는데 진폭은 끝에서 끝까지가 아니고 중간에서 위에 제일 위에 마루 아니면 중간에서 제일 밑에 골까지의 그 높이 또는 깊이를 뭐라고 불러요? 진폭. 얘하고 요 낮게 움직이는 애하고 이렇게 높게 움직이는 얘네 두 개는 뭐가 같은데? 얘네는 뭐가 같아? 파장은 같아요. 그죠? 파장은 같은데 즉 진동수는 같아요. 하지만 이 빛과 이 빛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좀 더 어떻고? 어둡고 얘가 좀 더 어떻고? 밝고.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밝은 빛이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폭과 세기가 어떻다? 두 개가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고전역학이고 그 내용이 267페이지에 있어요. 7.1 빛의 본성 첫 번째 줄 전자기 복사선 그 밑에 줄 모든 전자기 복사선은 공간을 통해 이동할 때 그 세기가 교대로 증감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 전파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빛의 파동성 1. 원수 진동수 첫 번째 줄 파동의 진동수는 1초에 겪는 주기의 수이며 퍼 세크로 표현된다. 근데 이 퍼세크란 단위보다 뭘 더 많이 쓴다? 헤르츠를 더 많이 쓴다. 그 밑에 이 파장. 파장은 파동의 어느 점과 그 다음 파동의 그 파동의 다음 마루 또는 골 사이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이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동이 한 주기 동안 나아가는 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파장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주로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파장의 단위는 그 밑에 줄 뭐요? 나노미터가 제일 많이 나올걸요 앞으로. 15 마이너스 몇 승이요? 9승이요. 피코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근데 나노만큼 예전에는 나노만큼 많이 쓰였던 게 거기 밑에 나노 밑에 줄에 뭐 있어요? 옹스트롱이요. 그죠? 옹스트롱은 10에 마이너스 10승. 그래서 얘를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주로 나노로 통일하는 추세예요. 그 밑에 3, 속력. 파동의 속력은 단위 시간에 진행한 거리이고 진동수와 뭐의 곱이다? 파장의 곱이다. 268페이지로 넘어가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줄, 진공에서 모든 형태의 전자기 복사선은 2.9979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그 밑에 줄 보시면 뭐로 나와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이걸 뭐라고 옆에 부른다? 광속도, 얘는 그래서 상수라고 나오는 거죠. 식 7.1, C는 람다와 뉴의 곱인데 그 C라는 건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이란 얘기고 밑에 줄 람다와 뉴의 곱은 상수이기 때문에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진동수가 큰 복사선은 파장이 어떻고? 짧다. 그죠? 그 밑에 진폭. 파동의 진폭은 마루의 높이 또는 골의 깊이인데 전자기파에서 진폭은 복사선의 세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밝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자기 스펙트럼 이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빛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보통 태양빛을 가지고 했을 때 프리즘 통과시킨 빨주노초 파남보를 알잖아요. 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선을 무슨 선? 가시광선 영역. 400나노미터랑 750나노미터는 가능하면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400나노미터는 무슨 색깔? 보라색. 750은 빨간색.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게 가시광선이고요. 보라색 바깥쪽이라 해서 뭔 선이요? 자외선. 빨간색 바깥이라 해서 뭐예요? 적외선. 우리한테 주로 우리가 해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계열이요? 자외선보다 더 짧은 이쪽 아이들이요. 그죠? 자외선보다 더 짧은 이쪽 아이들은 무슨 결합을 끊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수소 결합을. 그게 문제예요.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이쪽 안에 있는 아이들은 수소 결합을 끊어뜨리거나 또는 다시 이을 수 있는데 수소 결합을 끊어뜨린다는 의미를 생명체인 우리가 인식하는 건 우리의 뭐를? DNA의 염기 서열을 끊었다 다시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암이나 뭐 이런 거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을 가장 많이 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전자기 스펙트럼 세 번째 줄. 이 스펙트럼의 모든 파동은 진공 속에서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지만 진동수에서 서로 다르고 따라서 파장도 어떻다? 다르다. 두 줄 내려가세요. 가시광선의 서로 다른 파장을 빨간색 람다가 얼마라고요? 750나노미터. 보라색은 얼마? 400나노미터까지 다른 색깔로 감지해요. 그리고 나서 예제 7.1을 가시면 이거는 그냥 아 이렇게 푸는구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라디오 방송은 파장이 얼마래요? 325cm는 3m가 넘는 파장이에요. 그죠? 굉장히 길죠? 파란색 하늘, 파란색이라는 거니까 얼마예요? 473나노미터. 아까 얘기했죠? 보라색이 몇 나노미터라고? 400이라고. 치위생사가 X선이라 그랬는데 X선의 람다는 얼마예요? 1 옹스트롱이에요.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 10승. 따라서 0.1나노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가 우찌 됐든 간에 빛의 속도는 c이니까 여기에서는 각각 파장을 주고 뭐로 찾으라 그랬어요? 진동수. 그럼 나눠주면 되겠지 뭐. 그래서 진동수를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다? 진동수가 크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거 아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는 PPT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에너지하고 물질을 제가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에너지는 뭘로? 에너지는 이렇게 대표되는 거 하나씩 잡을 거라 그랬잖아요. 에너지는 뭘로? 빛으로, 햇빛, 빛으로. 그죠? 물질은 뭘 대표로 볼 거라고요? 전자를 이제. 그래서 하나는 파동으로 하나는 입자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굴절이라는 현상이 뭐냐? 파동이, 이런 빛 같은 파동이 하나의 매질에서, 어떤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그러니까 다른 전달되는 물체로 갈 때 보면 입사각과 굴절각, 특정한 각도의 이 변화를 보이면서 얘가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뭐예요? 돌멩이잖아요. 이런 돌멩이는 그냥 전자 같은 입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왔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 매질에 의해서 속도, 진행 속도가 바뀌면서 얘네가 어떻게 돼요? 궤적이 많이 휘어져요. 이게 뭐예요? 얘를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회절. 얘가 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게 얘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조그만한 틈이 있어도 소리, 음파는 그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굽어서 둘러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이 틈 하나 때문에 얘가 다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들릴 수 있다 이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모래를 내가 던졌어. 모래를 던지면 이 모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모래는?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통과하는 그냥 가겠지. 나머지 애들은 여기에 벽에 막히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파동은 이렇게, 입자는 이렇게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소듐, 즉 나트륨은 나트륨 덩어리가 크게 있어요. 걔네는 무슨 결합해요? 나트륨은 무슨 결합해요? 걔는 금속이잖아. 금속은 무슨 결합해요?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 어떻게 하는 건데? 누구랑 누가 하는 거야? 금속에서 튀어나온 누구랑? 자유전자랑. 누가 붙어요? 소듐은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 하나. 따라서 자유전자 몇 개 나와? 하나. 그럼 결국 뭐하고 뭐가 붙는다고 얘기해야 돼? 양이온과 누가? 자유전자가. 그래서 어떤 소듐 덩어리가 크게 만들어진다는 건 몇 번째 껍데기에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로 튀어나가요?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껍데기거든요. 따라서 세 번째 껍데기에 있는 자유전자가 튀어나가면 여전히 몇 번째 껍데기까지는 있어? 두 번째 껍데기까지는 있겠지. 그래서 소듐 양이온들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는 소듐 양이온들 사이에 누가 돌아다녀? 자유전자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양이온들을 정전기적인 힘, 상수 90억짜리의 힘으로 땡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잖아요. 문제는 모든 금속 결합을 아주 얇은 층으로 하나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중간에 뭐가 생겨요? 구멍이 있겠지. 빈 공간이 있어. 금속 양이온, 양이온 이 사이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영역이 있겠지만 양이온하고 양이온들이 연결되는 즉 전자 그림이 겹치지 않은 구멍이 중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멍으로 액성 같은 걸 통과시켜 보자고. 물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하나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그 파동이. 무슨 파동을 일으켜요? 동글동글한 파동 일으키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액선이 지나가면 여기를 지나고 나서 구멍 하나를 지나갔으니까 뭐가 될까요? 회절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동글동글동글한 회절 무늬를 만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회절 무늬가 생기는 게 거기까지 고전 역학이야. 근데 해본 거지. 뭘? 엑스선뿐만 아니고 누구도 쏴본 거야. 전자도. 전자는 뭐예요? 선이에요? 입자예요? 입자야. 입자인 전자를 쏘면 여기는 전자가 통과 못할 테니까 그냥 내비두고 여기는 전자가 통과하면 거기만 빛이 딱 하나 점으로 찍힌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렇다고. 어떤 식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너무나 이상하게도 걔네를 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얘네는 소듐 대신에 알루미늄을 가지고 얇은 알루미늄 박을 만든 거예요. 그 알루미늄 박에다가 누굴 쏜 거예요? 엑스레이를 쏜 거야. 엑스레이는 빛이잖아. 선이에요. 걔는 파동이에요. 파동을 쐈더니 아까 말씀드린 금속 양이온들 사이에 있는 이 빈 공간으로 환동아. 빈 공간으로 뭐가 지나가요? 얘가 전자 그 빛이 지나가면서 뒤로 회절하는 문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이해가 가지. 왜? 파동이니까 뭘 하니까. 회절을 하니까. 근데 이상하더라 이거지. 뭐가? 실제 누구를 쐈는데 전자를 쏘면 전자는 뭐니까? 입자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전자 하나를 쐈을 때도 그 전자가 뒤로 어떻게 된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회절무늬를 일으키면서 전자대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게 보이더라 이거지. 도대체 이게 뭐냐? 설명이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 전자는 뭐지만 입자지만 걔가 뭐처럼 움직일 수 있구나. 파동의 성질도 띄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자꾸 이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원자 핵 주위의 전자는 파동의 형태로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고전 역학과 이제 현대 역학은 자꾸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내용 중에 이제 고전 역학에서는 이렇게 굴절과 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그거 한 건 얘는 뭐예요? 두 개의 뭐가? 회절되는 무늬가 두 개의 구멍을 통과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회절 무늬가 하나 생기고 여기서도 회절 무늬가 생기잖아. 그럼 두 개의 파동이 서로 간에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 겹치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 걔를 겹치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면 얘네 두 개가 마루끼리 골끼리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간섭하면 무슨 간섭? 보강 간섭. 그래서 파동이 어떻게 돼요? 진폭이 두 배가 돼서 더 커져요. 알고 계시죠? 얘네는요? 네. 얘네는 마루하고 골이 다른 위상으로 겹치잖아요. 상쇄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지 하고 파동이 없어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보강 간섭을 하고 파트는 빛이 더 어떻게 되고? 밝아지고 상쇄 간섭을 하는 요 파트는 빛이 Z하고 없어지니까 무슨 색깔로요? 까만색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 가셨죠? 얘네를 이 보강과 상쇄 간섭이 잘 들으세요. 이게 1학기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자 오비탈 즉 몰레큘라 오비탈의 메인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냐? 수소가 있잖아. 그러면 수소는 원자 핵에 전자 몇 개? 하나. 이 전자가 무슨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형태로?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또 수소가 있어. 수소 원자 있어. 그럼 여기도 누가? 하나 있는 전자가 무슨 형태로 돌아다녀? 파동 형태로 돌아다니겠지. 이 두 개의 파동이 보시는 것처럼 보강 간섭을 해요. 예? 전자 파동 두 개가 보강 간섭을 해. 그럼 걔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보강 간섭을 해서 겹쳤을 때, 즉 핵하고 핵 사이에 얘네가 보강 간섭하면서 겹치는 이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즉 전자의 세기가 지금 전자가 가진 파동의 세기가 두 배로 세졌다고 생각하면 에너지가 얘가 힘이 세진 거잖아요. 파워가. 그래서 옆에 있는 원자 핵을 더 어떻게 한다고요? 세게 잡아당길 수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유 결합에 결합을 했다 이렇게 부르고, 전자 한 쌍이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 단일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요? 파이어 시그마요. 시그마 결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결합하는 형태예요. 그럼 수소 원자가 갖고 있는 파동이 전자의 파동이 언제나 보강 간섭만 할까? 뭐도 할까? 걔네가 반대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무슨 간섭을 할 수도 있어? 상쇄 간섭을 할 수도 있어. 상쇄 간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그냥 빛이라면 상쇄 간섭을 하면 Z 하고 없어지면 끝나. 근데 얘네는 상쇄 간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빛이 아니고 전자야, 전자. 그죠? 전자는 그 전자 입자 자체가 상쇄 간섭을 했다고 아예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겠지. 그러면 걔네 전자 두 개가 상쇄 간섭을 하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를 슈레딩거라는 천재가 파동 방정식으로 풀었어. 전자가 하는 그 파동의 움직임을 가지고 방정식을 풀었어. 그랬더니 전자 두 개가 상쇄 간섭을 하면 전자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여기서 나타나요. 위치가. 여기에서 뭔가 운동하는 게 나타나. 이 위치는 핵하고 핵의 가운데예요. 핵의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그러면 수소 분자 H2가 형성이 된다는 건 핵하고 핵의 가운데에서 전자가 땡겨야 얘네가 붙겠죠. 근데 얘는 어디 있어? 전자가. 핵의 가운데에서 바깥에 있어. 바깥에. 전자는 일단 핵을 어떻게 하는데? 지쪽으로 땡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핵하고 핵이 붙어. 핵하고 핵이 찢어져. 찢어져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반결합. 그래서 시그마 안티본딩, 파이 안티본딩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결합을 반대로 한다고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 그냥 당연히 다 알고 있어. 헬륨은 이 상태로 존재해? 이거로 존재해? 왜? 헬륨은 몇 쪽이니까? 18쪽. 무슨 기체라고 부르니까? 비활성 기체. 헬륨은 딴 애랑 결합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왜 안 할까? 헬륨은 전자 몇 개 있는데? 두 개. 그 중에 하나는 무슨 간섭을 하겠어? 보강 간섭. 하나는 뭐 해? 상쇄 간섭. 보강 간섭을 해서 얘네를 붙이고 싶은데 상쇄 간섭을 하는 애가 얘네가 바깥으로 찢어내요. 붙이는 애 반, 찢어내는 애 반이야. 그럼 결론은? 붙여져요? 안 붙여져요? 안 붙여져요. 그래서 헬륨은 이렇게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붙이려는 애가 하나 있는데 찢으려는 애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분자가 생기는 이유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그 원자의 전자들의 파동이 보강 간섭을 할 수 있느냐, 상쇄 간섭을 할 수 있느냐. 그거로 인해서 분자가 생기고 안 생기고가 결정나요. 이해하세요? 이 보강 간섭의 숫자랑 상쇄 간섭의 숫자, 즉 시그마 본드랑 파이 본드의 숫자랑 시그마 안티본드랑 시그마 파이 안티본드 그 숫자, 걔네들을 합해서 누가 이기면, 결합하는 애들이 이기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고, 보강 간섭하는 애들의 개수가 많은 뭐 하는 거고? 결합하는 거고, 상쇄 간섭하는 애랑 보강 간섭하는 애 개수가 걔네가 같으면, 붙이려는 애 개수랑 떨어뜨리려는 애 개수가 같으면 그러면 결합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이해하시죠? 그 모든 것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 과정 또한 뭐 때문이다? 전자 파동에 뭐 때문에 일어난다? 간섭 때문에 일어난다. 이게 챕터 11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이 배우실 분자들을 만들어내는 원리인 몰레큘러 오비탈이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전자는 이런 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269페이지. 에너지와 물질의 고전적인 구분. 1. 굴절과 분산. 두 줄 내려가세요.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나아갈 때 파동의 속력이 어떻다? 바뀐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굴절 현상.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세요. 분산 과정에서 밑에 줄. 이것은 입사하는 파동이 조금씩 다른 각도로 굴절하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회절과 간섭. 파동이 물체의 끝에 부딪히면 뭐라고 부르는? 회절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따라 물체를 둘러서 어떻게 된다? 구부러진다.
그 밑으로 여섯 줄 내려가세요. 빛의 파동이 이웃한 두 틈새를 통과하면 생기는 원형 파동은 간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어떻다? 작용한다. 마루들끼리 겹치면, 즉 위상이 맞으면 얘는 뭐가 되고? 보강 간섭. 진폭들은 어떻게 된다? 합해진다. 마루와 골이 겹치면, 위상이 틀리면 상쇄 간섭해서 진폭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 결과가 무슨 무늬로 나타난다? 회절 무늬로 나타난다. 이건 고전 역학. 현대 역학에선 아까 보여드린 그 회절에 대한 모습도 있고요. 이제 문제가 이게 생겨요. 빛의 입자성. 그렇게 해서 우리는 파동이라고만 인식했던 빛이 실제로는 저 세 가지의 현상이. 저거는 현상을 먼저 본 거예요. 현상이 먼저 관찰이 되고 났더니 그 관찰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지. 그래서 걔네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발전시키다 보니까 양자역학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첫 번째, 흑체 복사. 흑체라는 애는 이제 이상기체처럼 가상의 물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건 가장 간단하게는 전구에 있는 니크롬선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실험한다고 보시면 돼요. 흑체는 뭐냐면 내가 흡수한 에너지만큼을 그대로 방출하는 물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물체들은 에너지 흡수하면 그중에 약간 손실되거나 아니면 지가 뭐 자체 저항 이런 걸로도 없애고 나머지만 방출하잖아요. 근데 이 흑체는 그런 거 없이 모든 걸 다 방출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문제였다고요. 고전역학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빛이 에너지가 크다 작다는 뭐로 판단된다고? 얘가 세기가 어떠면 밝으면 어떻다? 에너지가 크다. 세기가 얘가 어두우면 에너지가 작다. 그죠? 그거로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해본 거야. 뭘? 온도를. 니크롬선 하나 놓고 전구에 있는 니크롬선을 가지고 걔한테 주어지는 에너지의 온도를 3000도, 4000도, 5000도, 6000도로 계속 바꿔본 거예요. 그럼 고전역학에서 예측되는 반은 뭐예요? 고전역학에서 얘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온도가 높아지면 내가 받은 에너지 양이 어떻게 해? 많아져. 그러면 내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빛의 뭐가 증가해야 돼? 밝기, 즉 세기가 증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빛이 똑같은 색깔의 빛인데 밝아져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는 아니더라고. 온도가 3000도일 때는 빨간색 계열이 주로 이렇게 보이다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5000도 되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이제 빨간색 빛으로 얘가 보여요. 근데 온도가 6000도가 되잖아요. 그럼 내 생각은 빨간 빛이 더 밝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빨간 빛이 아니고 나오는 빛들이 주로 무슨 빛이 나온다? 노란 빛이 나온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뭐가? 아, 밝다고 에너지가 큰 게 아니구나. 큰 에너지를 줬으면 밝게 나와야 되는데 큰 에너지를 주니까 오히려 빛의 뭐가 달라지는구나?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어땠는데 밝으면 에너지가 큰 빛, 어두우면 에너지가 작은 빛. 근데 이젠 그거다 아니다. 아니다. 색깔이 보라색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어떤 빛? 에너지가 큰 빛. 색깔이 빨간색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어떤 빛? 작은 빛. 즉 빛의 에너지는 걔네 뭐에 비례하는구나? 진동수에 비례하는구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선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이런 흑체 복사에 대한 저 원리를 가지고 빛의 진동수랑 연관을 시키니까요. 가장 괄목할 만하게 발전을 한 분야는 천체 물리학이요. 외부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들 있잖아요. 걔네를 분석하면 그 빛의 파장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아, 저 빛은 저 별은 온도가 몇 도구나. 아, 저 별은 온도가 몇 도구나. 그래서 바깥에 있는 우주에 있는 빛들 중에 지구에서 잘 보이는 그 별들의 온도들은 거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들어오는 빛의 파장을 분석했더니 뭐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얘네들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가면 뭐도 알 수 있냐면 이걸 먼저 할게요. 하나 더 하면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안에 소듐, 즉 나트륨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네온 사인은 무슨 색인데? 빨간색. 그러니까 안에 어떤 기체 원소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원소마다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떻구나? 다르구나. 그럼 방출하는 에너지도 어떻겠구나? 다르겠구나. 이게 원자 스펙트럼에서 실제로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왜 그런지 몰랐지 이때만 해도. 수은은 걔네 기체 방전관 안에 집어넣고 에너지를 주면 수은은 저렇게 주로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딱 여기에서 색깔이 나와. 이 검은색은 어떤 색깔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빛이 아예 안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각 원자마다 걔네들이 흡수할 수 있는 빛들이 다르구나. 다른 얘기로 다른 색깔의 빛들이 나오는 걸 봐서 걔네들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각각 정해져 있구나. 왜? 100번을 해도 언제나 똑같은 이 위치에서만 파장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또 천체 물리학에 이용을 해요. 그럼 아, 저 별은 들어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분석했더니 저 별은 뭐로 돼 있구나? 수소로만. 저 별은 누구랑 누가 섞여 있겠구나? 수소랑 헬륨이랑. 저 별은 뭐로 돼 있겠구나? 딴에 뭐도 좀 들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각 별들의 뭐까지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요? 원소까지 예측을 하는 단계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믿을 수 없었던 건 얘. 광전 효과라는 건 뭐냐? 실제 빛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한 빛이라는 건 그냥 빛은 그치 이거지 파동이지. 빛을 파동으로만 생각하면 파동이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내 손에다가 어떤 레이저를 쏜다 그래서 그 레이저 때문에 내 손이 뭔가 퉁퉁퉁 맞는 물리적인 느낌이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은 그냥 파동이라고만 생각을 했어. 근데 이 빛을 쬐줬더니 금속판에다가 빛을 쬐줬는데 그냥 파동이 들어가는 것뿐인데 누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더라?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전자가 왜 튀어나올까? 처음에 고전력학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이 전자가 막 둥둥둥둥둥둥 움직이게 돼서 얘네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보면 빨간색 빛을 밝게 빛의 세기를 세게 해주면 여기서도 전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얘가 내가 아주 희미한 빛을 비춰준다고 생각하면 이 전자가 둥둥둥둥둥 움직여서 튀어나올 때까지 시간이 어때야 돼? 걸려야 돼. 왜? 내가 희미한 빛을 비춰줬다는 건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가 충분한, 이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가려면 에너지 흡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예측했던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거든 실제로는. 빨간 빛은 제 아무리 빛의 세기를 이렇게 밝게 해도 전류계 보시면 얼마예요? 0이야. 안 나와. 뭘 해도. 전자 튀어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일단 빨간색 빛은 이 금속에서 전자가 안 나오는 게 한번 판명이 되면 아무리 밝게 해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어? 이건 왜 안 나오지? 근데 똑같이 굉장히 희미하게 하는 파란 빛이에요. 근데 이 파란 빛은 너무너무 희미하게 저 빨간 빛이랑 비슷하게 희미하게 해줘도 그래도 전자가 바깥으로 어떻게 해? 나와. 전류계가 팍 하고 이렇게 뜨는 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희미하게 빛을 주면 네가 제 욱이지. 제 욱, 네가 이름이 뭐지? 제일 앞에서 제일 열심히 듣더니 왜 그래? 입을 쩍 벌리고 그냥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가 빨간색 희미한 빛에서 얘가 이렇게 파란색 희미한 빛을 하면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가질 때까지 오래 있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빛을 비추자마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전자가 팍팍 튀어나오는 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려고 봤더니 이거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얘가 금속 판때기면 빨간색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하고요. 파란색 빛이 비춰질 때 하고 이 금속 판때기에 있는 전자 하나가 바깥으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이 전자 하나는 에너지 40을 가졌을 때 튀어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빨간색 빛은 빛 자체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는 입자 하나의 에너지가 30짜리 입자로 구성된 빛이더라. 파란색 빛은 얘가 얘 또한 빛이지만 입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왜? 그래야만 이 입자가 가서 이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가서 퉁 쳐서 전자를 튀어나가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몇 개더라? 에너지가 50인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진동수에 따라서 걔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입자의 크기가 어떻다? 다르다. 이 전자는 에너지 몇이 되어 나갔는데? 40. 50짜리가 쾅 부딪히면 40짜리는 튀어나갈 수 있는데 30짜리가 부딪혔을 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빛이 밝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밝다는 건 30짜리의 개수가 어떻다는 뜻이다. 많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2학기 때 챕터 16 반응 속도랑 연결을 하면 1차 반응이라는 건 1차 반응 뭐예요?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반응하는 물질인데요. 얘 농도가 두 배가 돼. 반응 속도도 몇 배? 두 배. 이러면 1차 반응이에요. 예? 근데 얘하고 저하고 두 개가 다 반응 물질이잖아요. 그럼 얘 농도 두 배 되고 제 농도가 두 배 됐어요. 그럼 저하고 얘하고 부딪혀야 반응을 하잖아요. 얘도 두 배, 나도 두 배야. 전체적으로 속도는 몇 배가 될까? 2 곱하기 2에서 몇 배? 네 배. 왜? 충돌 횟수가 네 배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걸 2차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를 물리든 화학이든 어디서 배우시든 간에 0차, 1차 아니면 2차밖에 없어요. 반응 속도는. 3차 이상은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어. 왜? 3차는 무슨 뜻이야? 우리 셋이 어떻게 해야 돼? 반응해야 돼. 우리 셋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 저하고 셋이 한 순간에 딱 한 위치에서 셋 다 충돌했을 때 뭔가 충분한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셋 다 한 위치에서 충돌했을 때 화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셋 다 쾅 충돌해야 돼. 만약에 셋 다 이렇게 등 뒤로만 반응을 할 수 있다. 이게 유효 충돌 방향이다. 그러면 우리 셋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뒷걸음 쳐갖고 한 그 순간에 여기서 충돌을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반응 속도는 1차 아니면 2차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아무리 밝게 한들 어떡하냐고. 소용없다고. 왜? 하나의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30짜리 두 개면 60이잖아. 60이 되면 얘 40짜리 나갈 수 있겠지. 이 하나의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입자가 한순간에 딱 얘한테 한꺼번에 꽝! 한다 안 한다? 없다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여기서 불가능하다는 건 아예 안 된다가 아니고 확률이 매우 어때서? 낮아서 그래서 잘 관측이 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빛은 걔네들이 갖고 있는 뭐에 따라서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입자를 뭐란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게 모든 종류의 파동이면 양자라고 부를 거예요. 퀀텀이라고 부를 거고요.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얘네들이 빛일 때 빛이 갖고 있는 입자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광자라고 불렀어요. 걔는 포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뭐 고전역학이. 왜냐하면 고전역학에서는 밝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돼야 되거든. 왜? 밝으면 얘가 에너지가 충분히 어때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희미하면 전자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려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오래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비추자마자 어떻게 해? 바로 나와. 희미하다는 건 가는 개수가 적다는 얘기인데 일단 하나라도 가긴 갈 거 아니야. 그럼 전자 하나는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아, 어떤 파동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랑 상관이 있구나? 파동의 진동수랑. 사실 이 진동수가 밝혀지기 전, 진동수하고 연관을 시키기 전에는요, 파장하고 주로 연관을 시켰어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켰는데, 앞에서 우리가 뭘 아니까? 빛의 속도가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진동수로 연관을 시키고, 즉,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구나. 그러면 진동수는 단위가 뭔데? 퍼세크지. 그죠? 근데 이거는 에너지랑 연관시켜야 되잖아. 에너지는 단위가 뭔데? 줄인데. 얘를 연관시키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상수. 그 상수는 단위가 뭐여야 할까? 줄 곱하기 누가 곱해져야? 세크가 곱해져야 없어지고 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상수를 이 양자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니까? 플랑크니까 이 사람이 플랑크 상수 찾아낸 거예요. 이 상수가 6.6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세크인 거야. 이해 가시죠? 따라서 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상수를 가지고 걔가 뭐의 성질을 파동의 성질을 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 빨간색 빛은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측정하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30, 60, 90, 120 이런 단위로 나오지 중간이 되는 70 이런 숫자는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측정이 안 되더라. 아 얘는 입자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얼만데? 30. 그래서 그거의 정수배로 나오겠구나. 파란색 빛이 가진 에너지는 내가 아무리 걔네를 측정을 해봐도 50, 100, 150 이렇게 나오지 120이나 130 이런 숫자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기본 입자가 얼마짜리구나? 50짜리구나. 그래서 얘가 하, 즉 플랑크 상수에다 뉴가 곱해진 얘 이 파트가 하나의 양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되고
물질이 가진 에너지는 이거의 무슨 배만큼? 정수배. 빛이 가진 에너지는 이렇게 정수배만큼 튀어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한 모든 얘기가 다 이해가 안 간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뭐? 그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빛에 뭐에 비례한다고? 진동수. 진동수가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진동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빛은 에너지가 어떤 빛이라고? 큰 빛이라고. 이해 가시죠? 271페이지 빛의 입자성. 거봐, 내가 왜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얼굴이 빨개져 있는지 알겠지? 아까도 애들 반응이 이랬단 말이지. 다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첫 번째 줄, 흑체 복사, 광전 효과, 그리고 원자 스펙트럼. 그 밑에 흑체 복사랑 에너지 양자론. 첫 번째, 관찰, 흑체 복사선. 네 번째 줄, 이처럼 물체를 가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세기와 파장이 변하는 것은 뜨거운 체가 내놓는 빛, 즉 흑체 복사선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 옆에 보세요. 고전 전자기론 적용해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어떻게 됐대? 실패.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 밑에 설명, 양자론.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은 밑에 줄. 뜨겁게 달아오른 물체는 특정한 양의 에너지만을 방출 또는 흡수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E는 N, 즉 정수, 양의 숫자, 양의 정수, 그 다음에 하 곱하기 뉴이다. 밑에 줄, E는 복사선의 뭐고, 에너지, 뉴는 뭐고, 진동수, N은 원수, 양자수라고 부르는 양의 정수이고 H는 하라고 읽는데 얘는 뭐다?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그 밑에 있어요.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세크. 나중에 여러분 뭘 하시는 간에 플랑크 상수는 숫자 드릴 거예요. 밑에 줄. 뜨거운 물체의 복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에서 방출됨에 틀림없다. 만일 원자가 특정한 양의 에너지만을 방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원자 자체가 특정한 양의 에너지만을 지닐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중요한 얘기. 원자의 에너지는 뭐 되어 있다? 양자화. 이때 이 양자화가 영어 단어를 봤더니 뭔 뜻이에요? 양으로 측정되는 게 가능한, 양으로 설명되는 게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얘기 옆에 있네요. 연속적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양으로만 존재한다. 그죠? 원자 에너지의 모든 변화는 하나 또는 다수의 에너지 묶음을 얻거나 잃어서 일어난다. 각 에너지 묶음, 이 입자 하나를 뭐라고 부를 것이다? 양자, 퀀텀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밑에 줄 에너지는 뭐와 뭐 같다? 하 곱하기 뉴와 어떻다? 같다. 즉 진동수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양자를 방출 또는 흡수함으로써 그 에너지 상태를 바꾸며 방출 또는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는 그 원자의 에너지 상태들의 차이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델타 E 원자, 즉 원자의 에너지 변화는 하 곱하기 뉴, 즉 그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랑 플랑크 상수 곱한 거에 곱하기 뭐다? 델타 N, 즉 정수계의 변화로 일어난다. 밑에 줄, 최소 변화는 한 에너지 상태에 있는 원자가 이웃한 상태로 바뀔 때, 즉 델타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일어난다. 식 7.2, 델타 2는 뭐 곱하기 뭐다? 하 곱하기 뉴다. 되셨어요? 272페이지, 광전 효과. 여기는 272페이지 세 번째 줄, 광전 효과. 그 옆에 보시면 진동수가 충분히 큰 단색광이 금속판을 비출 때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두 줄 내려가세요. 문턱 진동수가 존재하는 것과 시간 지연이 없다는 점이 있는데 1. 문턱 진동수의 존재. 이게 이제 고전 역학이 설명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금속 위에 비치는 빛은 어떤 최소한 또는 문턱 진동수. 이거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계 진동수? 이런 거 배우셨어요? 네, 그거예요. 다른 서로 다른 금속은 서로 다른 최소의 진동수를 갖는다. 두 줄 내려가셔서 따라서 파동설은 전자가 어떠한 색깔의 빛으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만 흡수하면 무조건 어떻게 될 거다? 자유롭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파동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진동수가 얼마든 상관없다 이거지. 색깔이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밝게만 비춰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시간 지연의 부재.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최소 진동수 이상의 빛이 금속 위에 비치면 바로 그 순간, 비치는 순간 전류가 흘러요. 근데 파동설, 즉 고전 역학에서는 희미한 빛, 그러면 걔가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잖아. 옛날에 희미하다는 건. 그래서 전자들이 자유로워지려면 걔가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전에 뭐가 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즉 시간 지연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다 안 이렇다? 안 이렇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 뭐? 광자론. 플랑크의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빛 자체가 미립자로 되어 있다. 즉 이 빛의 미립자를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광자라고 불린 에너지의 작은 꾸러미로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에너지가 빛의 진폭이 아니고 진동수와 연관된 빛의 하나의 입자, 즉 하나의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원자는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식을 보시면 이 광자, 즉 광자의 에너지는 뭐 곱하기 뭐다? 하 곱하기 뉴다. 그래서 이게 델타 E 원자, 즉 원자의 에너지 변화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줄 내려가세요. 1. 왜 문턱 진동수가 있는지. 두 줄 내려가면 전자가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최소 에너지의 광자가 흡수돼야 돼요. 밑에 줄, 에너지는 진동수에 달려 있으니까 이 이론은 문턱 진동수를 예측한다. 그 밑에 줄, 왜 시간 지연이 없는지. 전자는 충분한 에너지의 광자를 흡수할 때 자유로워진다. 마지막 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충분한 에너지, 즉 진동수만 충분히 크면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 하더라도 금속을 어떻게 하자마자? 비추자마자, 즉 두드리자마자 전류가 바로 어떻게 된다? 흐른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제 좀 보시면요. 얘는 문제 형태가 조금 바뀌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문제를 보시면 마이크로파 오븐이 뭐예요? 마이크로웨이브가 뭐야?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워.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왜 데워? 결국 누구만 움직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분자 어떻게? 이 움직임만. 그죠? 얘만 활발하게 활발하게. 그죠? 따라서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웠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빵을 데웠어. 데운 그 순간 되게 뜨끈뜨끈한 것 같은데 조금 내비두면 빵이 아니고 돌 돼 있죠. 돌. 딱딱하게. 그죠? 수분이 다 어떻게 되니까? 날아가니까. 예? 이런 마이크로파 복사선 보세요. 문제를 마이크로파 복사선의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얼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마이크로파 복사선의 광자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해놓고 광자 에너지. 이걸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얘네는 지금 광자 몇 개의 에너지를 찾으라 그랬어요? 한 개의 에너지. 그치? 그러면 한 개의 에너지니까 N이 얼마라는 얘기야? 1. 한 개니까. 플랑크 상수는 주겠지. 그 다음에 뭐 구하셔야 돼요? 진동수. 근데 진동수는 뭐 곱하기 뭔데? 진동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구? 진동수는 여기에서 광속은 진동수하고 파장이니까 진동수를 구하라면 광속을 뭐로 나눠야 돼? 파장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장이 얼마인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이해 가시죠? 그럼 똑같은 이 문제에서 이 마이크로파 복사선 광자의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만약에 단위가 나왔다면 저거 곱하기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보가드로 수를 네온기체를 넣든 아니면 나트륨도 기체 상태의 나트륨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프리즘을 통해서 저렇게 분석을 하면 언제나 특정한 뭐 파장의 빛만 보이고 그 이외의 빛은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이거죠. 얘를 이제 바꾸면 어떤 식으로 저게 인식이 되는 거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는 410.1 나노미터의 빛은 흡수할 수 있는데 400 얘랑 얘 가운데 요 어둠에 있는 420.1 나노미터의 빛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가지는 에너지 레벨에 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내가 에너지를 가질 땐 연속되게 다 갖는다 아니면 특정한 에너지만을 갖는다. 특정한 에너지만을 갖는다. 즉 이 원자랑 이 원자가 가진 에너지는 특정한 에너지로 서로 구별이 된다. 따라서 얘가 가지는 양자랑 얘가 가지는 양자는 값이 어떨 것이냐?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셔야 돼요. 선 스펙트럼과 리드베리식. 273페이지. 전기적으로 들뜬 기체성 원자로부터 두 줄 내려가시면 뭔가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특정 진동수에서 일련의 개별적인 색으로 된 세밀한 선들과 그 사이는 검정 공간으로 되어 있는 선 스펙트럼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리드베리라는 이 사람은 실험과학자예요. 실험과학자. 실험과학자와 이제 일반적인 이론과학자하고는 좀 하는 일이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요. 수소 원자만 가지고 실험을 해요. 수소 원자를 아까 보신 그 기체 방정관 안에 넣고 거기서 이제 계속 에너지를 주고 전기 에너지 줘서 나오는 빛들을 가지고 이렇게 프리즘 통과시켜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결과를 분석한 이 결과를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은 해. 실험과학자는 여기까지만. 왜? 식으로 표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냈더니 이 나오는 빛의 파장의 역수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실험과학자의 한계는 거기가 한계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야. 리드베리가 지금 한 이 식에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자외선 계열 여기도 빛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얘네들의 파장을 역수를 취하면 N1이 1이고 여기다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2 집어넣었을 때 값, 3 집어넣었을 때 값, 4 집어넣었을 때 값. 그 값들과 언제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더라는 얘기지. 얘들이 갖고 있는 이 파장들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저 파장은 그 파장을 분의 1 해주면 왜 그런진 모르는데 N1이 2고 여기다 2라는 숫자를 고정하고 여기 숫자에 3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5를 넣었을 때, 6을 넣었을 때 그때 얘네 분의 1, 분의 1 뺀 요 값하고 이 파장의 역수가 항상 관계가 있게 비례해서 나타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내가 뭐까진 찾아냈어요. 얘네를 같다고 만들 수 있는 리드베리 상수까진 찾아낸 거예요. 여기까지는 찾아냈는데 이게 대체 어떠한 의미인지까지는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 거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새로운 원자설을 나타낸 그 사람이 누구? 보어예요. 보어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수소는 가운데 양성자 하나 있고 바깥에 전자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의 전자가 어디에 있을 수 있구나. 첫 번째 껍데기. 그죠? 핵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얘한테 막 에너지를 줬을 경우에 좀 더 먼 곳, 좀 더 먼 곳, 좀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구나. 단 그때 갈 때 고전역학에서 얘기를 하던 아니면 보어 모형이 갖고 있는 획기적인 내용은 뭐냐면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 원자 핵 옆에 전자가 사실은 아주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어도 되긴 하는데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붙으면 빠직해서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어떤 위치에 하나 있어. 여기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줬다고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받으면 어느 정도 에너지 차이가 있는 곳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네가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구나? 내려올 수 있구나. 근데 내려올 때 첫 번째로 내려도 가겠지만 어디로 내려갈 수도 있어? 두 번째. 어디로 갈 수도 있어? 세 번째. 좀 전에 본 그 리드베리 식을 보어는 이렇게 연관을 한 거지. 몇 번째 껍데기에 있던 간에 첫 번째 껍데기로 갈 때 그때가 N1이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다? 1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모든 빛은 무슨 계열이겠구나? 자외선. 이 자외선 계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신 계열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보어가 이런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딱 정해져 있구나라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정립을 한 거예요. 단 이 개념을 처음 얘기할 때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신 물리에 있어서 보시면요. 얘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뭐가 계속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경우라면 가속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한테 주어지는 뭐가? 힘이 존재할 것이다. 힘이 있으니까 얘는 지금 뭘 받고 있다?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어가 생각하는 지금, 좀 전에 그 보어 모형을 가지고 보시면 이 모형에서는 뭐라고 이제 보어가 가정을 해서 얘기를 했느냐. 전자는 지네들이 특정한 에너지의 궤도를 도는데 이 궤도를 도는 동안에는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약점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난리를 쳤겠죠. 하지만 좀 전에 본 그 리드베리의 식이나 이런 실험적인 그런 근거를 이것처럼 잘 설명해 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보어 모형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274페이지 식 7.3 위로 두 줄 올라가세요. 스웨덴 물리학자인 요한 리드베리가 주어진 계열의 어떠한 선 위의 위치와 파장을 예측하는 리드베리 식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개발하였다. 람다분의 1은 R이고 그다음에 괄호하고 N1의 제곱분의 1 빼기 N2 제곱분의 1이다. 밑에 줄 여기서 람다는 스펙트럼 선의 뭐고 파장. N1과 N2는 N2가 N1보다 큰 양의 뭐고 정수. R은 뭐다? 리드베리 상수. 가시광선 계열에 대해서는 N1이 얼마다? 2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2더라 이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보어가 설명을 하는 거야. 275페이지. 수소 원자의 보어 모형. 모형의 가설 1. 수소 원자에는 오직 특정한 에너지 준위만이 허용되며 보어는 이걸 뭐라고 불렀다? 정류 상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죠? 밑에 줄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전자는 핵으로부터 더 어떻게 돼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밑에 원자는 하나의 정류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내보낸다 안 내보낸다? 내보내지 않는다. 3. 원자는 광자의 흡수 또는 방출에 의해서만 다른 정류 상태, 이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보어는 다른 궤도로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광자의 에너지는 두 상태의 에너지 뭐랑 같다? 차이랑 같다. 이 광자는 델타 E 원자, 즉 원자의 에너지 변화이고 하 곱하기 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어 모형에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 보어 모형에서 얘기한 가장 중요한 건 그 밑에 모형의 특징에서요. 두 번째 줄. N값이 더 작을수록 궤도의 반지름은 더 어떻고? 작고. 에너지 준위는 더 어떻다? 낮다. 그래서 그 밑에 바닥 상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보어가 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 전자가 핵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수소 원자를 무슨 상태라고 부른다? 바닥 상태. 이건 이제 다른 원자에서도 다 통용이 되죠. 전자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안정적으로 있을 때요. 바닥 상태. 그 밑에 만일 어느 궤도에 들어있는 전자가 핵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면 원자는 뭔 상태에 있다? 들뜬 상태. 그 밑에 흡수. 만일 수소 원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랑 높은 에너지 사이의 차이가 같으니 아니고 차이와 같은 에너지 양자를 흡수한다면 낮은 에너지 준위와 높은 에너지 사이의 차이와 같은 에너지 양자를 흡수하면 전자는 바깥 궤도로 이동한다. 만일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그 밑에 줄이에요. 만일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수소 원자가 더 낮은 에너지 준위로 되돌아간다면 원자는 두 준위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같은 광자를 방출한다. 밑에 줄 어떻게 모형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는지. 스펙트럼 선은 특정 에너지의 광자가 방출된 결과이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전자들이 몇 번째 궤도에서 바깥 궤도에서 3인 궤도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광자는 다 무슨 계열이다? 적외선. 가시 계열은 N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자외선 계열은 N이 몇 번째로? 첫 번째로. 277페이지 모형의 한계. 도대체 뭐가 한계냐 이거지. 첫 번째 줄. 수소 원자 설명하는데 되게 좋았는데 보어 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는 첫 번째 줄 끝에 보어 모형은 모든 다른 원자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져. 왜? 그 이유는 보어 모형이 전자 몇 개짜리 모형? 한 개. 세 줄 내려가시면 다른 애들은 다 전자가 하나 이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에서는 전자끼리의 뭐랑? 반발력. 그죠? 그리고 부가적인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결국 그거 보세요. 리드베리의 식과 보어의 그 연구 결과를 합해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해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면 제일 밑에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보어식의 응용이라는 게 있어요. 1. 두 준위 사이에 뭐 구하라고요? 에너지의 차이 구하기. 최종 에너지에서 원자의 뭐에서? 최종 에너지에서 뭘 빼래요? 초기 에너지를 빼서 두 준위 사이에 전자가 이동할 때 에너지의 뭐를 구할 수 있다? 변화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델타 E가 마이너스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에 저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값을 이제 어디다가 응용을 하냐면 저 값을 가지고요. 만약에 수소 원자를 내가 이온화시켜. 무슨 뜻이에요? 이온화시킨다는 건 첫 번째 껍데기에 있던 이 전자를 어떻게 하라고? 이온화라는 건 전자를 냅두라고 완전히 떼어버리라고. D라는 건 몇 번째 껍데기로 간다는 얘기인데 무한대 껍데기. 무한대 껍데기면 여기서 완전히 그냥 멀리 가니까 그때 에너지를 얼마로 정의해요? 이때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에너지가 얼마야? 0이야.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가 돼. 왜? 에너지는 뭐 곱하기 뭐가 에너지인데?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에너지야. 그죠?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왜 생겨요? 나는 뭐야? 전자. 나는 뭐야? 원자핵. 원자핵은 뭔데? 부호가. 플러스. 전자는 뭔데? 얘네 둘 사이에 정전기적인 힘.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 Q1이 얼마? 플러스 1. Q2가 얼마? 마이너스 2. 얘네 곱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시작된 에너지잖아요. 여기다가 힘의 거리 곱해봤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지. 그지?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얼마로 잡아요? 0으로 잡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 껍데기로 갈 때라는 건 N이 무한대. 즉 제일 먼 데서 첫 번째 껍데기 N이 얼마요? 1.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될까? 최종이 얼마? 최종이 1. 첫 번째가 얼마? 무한대. 그럼 이거 0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1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에너지가 얼마라고 나오겠지. 그지? 이 에너지에 뭐가 곱해지면 얘는 지금 몇 개의 에너지야? 전자. 한 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몇 개?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몇 몰을 띌 때? 1몰을 띌 때. 따라서 저기서 1몰, 즉 아보가드로 수가 곱해지면 278페이지. 네 번째 줄, H원자 이온화에 필요한 에너지 구하기. 델타 E, 거기서 네 줄 정도 내려가면 델타 E는 E 최종 빼기 E 초기라서 얼마 나와요?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나와요? 18승 줄 나오죠. 이건 몇 개인데? 원자 몇 개? 한 개. 밑에 두 줄 내려가세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1몰의 기체성 수소 원자로부터 1몰의 기체성 H플러스 이온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따라서 수소 원자 1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구한 그 값에다 곱하기 얼마가 있어야 돼? 아보가드로 수. 숫자가 얼마야? 1.31 곱하기 10의 3승. 저 값이 여러분이 배운 첫 번째 껍데기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1. 이거 많이 배웠죠. 이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첫 번째 껍데기 에너지가 이거야. N이 1이잖아. 마이너스 1312가 첫 번째 껍데기가 가진 에너지일 거 아니야.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에서 걔를 어디로 옮길 때인데? 0으로 옮길 때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필요해? 1312만큼이 어떻게? 필요하겠죠. 이해가시죠? 그 1312라는 값이 그 이상하게 얼토당토 안 한 그 값이 나온 이유가 이거에다 아보가드로 수가 곱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얘기를 가지고 예제 7.3으로 가면 예제 7.3은 문제가 틀린 게 있어갖고 제가 아예 이걸 답까지 다 띄워놨거든요. 여러분 책에서요. 2판은 괜찮아. 3판이 틀렸어. 3판에 예제 7.3에 수소 원자가 가시광선을 흡수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가시광선 아니고 뭘 흡수했냐면 자외선을 흡수했어요. 자외선을 흡수해서 N이꼴 몇 번째 준위에 들어갔대요? 네 번째 준위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델타 E는 리드베리식에서 구해진 값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해놓으면 최종이 얼마? 4. 처음이 얼마라고? 1.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얼마나? 2.04 곱하기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
이 원자의 에너지 변화는 이거야. 근데 이러한 에너지 변화를 잘 들으세요. 이러한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광자의 파장을 계산하라 그랬어. 에? 그럼 원자의 에너지 변화는 구했잖아. 그치? 이 에너지만큼 어떤 광자가 이만한 에너지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광자가 가진 에너지는 뭔데? 무조건 하 곱하기 뭔데? 뉴인데. 뉴는 뭐분에 뭐가 되니까? 람다분의 C. 나 광자의 진동수 구하라 했어. 파장 구하라 그랬어. 파장.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찾았어. 에너지를 찾은 다음에 파장을 구하라 했으니까 광자의 파장은 얼마요? 97.4 나노미터.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챕터 7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 형태예요. 아셨어요? 이 예제 7.3이 챕터 7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다음 페이지 실험실에서 스펙트럼 분석. 실험실에도 이제 스펙트럼 분석하는 거 여긴 줄만 치고 갈 거예요.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있어요. 방출 스펙트럼은 들뜬 상태에 있는 원자들이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면서 그 원소의 특유한 광자를 방출할 때 생긴다. 흡수 스펙트럼은 원자가 정해진 파장의 광자를 흡수해서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들뜰 때 생긴다. 되셨죠?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고생하셨어요.